달기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달기입니다. 프리티 달기에서 사장님하고 분갈이를 할 건데 사장님께서 지금 이 영상 이거 촬영하기 이게 녹화하기 전에 사장님께서 그냥 막 그냥 이 난 아니 자자자자 짠 아니. 여러분 여기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라즈베리 아이스 대품 가격이 원래 이거 2만 4천 원짜리인데 사장님께서 지금 2만 원에 판매하셔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걸 제가 이 화분에 심어달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거기다 하는 이걸 어떻게 여기다 넣는 거 본인이 그래서, 하라고 제가 그래서 그냥 사장님 안 넣어도 돼 걸치기만 해줘야지 걸치기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자 그리고 저는 어떤 거 저도 난이도가 아주 사실은 이것도 사장님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팅커벨 아니 난 이거 할래 그럼 어? 이거 해 걸쳐 걸쳐? 어, 내가 이거 할래. 걸쳐. 자, 그래? 걸쳐. 내가 이거 할래. 차라리. 그래? 어. 저 왠지 갑자기 뭔가 갑자기 분위기가 역전되는 것 같고 그렇네. 그냥 걸쳐봐 어디 한번. 할 수 있나 봐라. 이게 흐물흐물 해야지. 걸치기라도. 아우 몰라. 그런가? 아, 일단 내가 한번 빼볼게. 일단 한번 빼서. 근데 사장님 우리 이거 얘 우리 같이 그때 분갈했던 애 걔예요? 응 맞아요. 근데. 네. 아니 가격이 너무 좋다. 그때도 그 가격이었어요. 진짜? 나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 그때도 2만 얼마였지? 그래 그때도 예. 나 잘 키우고 있어 지금 키표장에서. 아 얘 잘 커. 나처럼 물을 안 주는 사람은 좀 밉게 크는데 물을 좀 챙겨주시는 분들은 어? 이게 물 좋아? 물 좀 먹여가면서 키워야 돼요? 네, 좀 그래야 돼. 말리면 입장이 얇아지면서 얇아지면서? 안 예뻐. 얘는 약간 좀 통통하게? 그렇지. 원래 베리 종류도 약간 통통하게 키워야 이쁘거든. 맞아. 나는 그게 아니야. 빨리 해야지. 아니야 언니. 언니 저기 할 거 많아요. 빨리 하고 내 거 다른 것도 좀 얼른 해줘. 언니 한번 잘 걸쳐봐. 아 괜히 언니 되게 악담하는 것 같은 거 알아요? 걸쳐봐 어디 한번 나한테 완전 쉬울 것처럼 걸쳐만 언니 그냥 그렇게 걸쳐갖고 좀 해주면 안 돼? 얘 어차피 살 빠져야 되잖아. 왜냐면 얘가 지금 살이 좀 빠져야 되거든요. 빠져야 되는데 네. 빠졌을 때 심으면 저게 나말나말하니 들어가는데 그치, 예쁘게 들어가지. 근데 지금은 애기가 통통해가지고 젖살이 지금 엄청 올라있어. 저기다 이제 저번에 이제 배 앞도 집어넣으려면 힘들다. 그게? 그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힘드네. 걸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합돌을 어떻게 넣지? 배합돌가 들어가다 만다고. 어떻게 넣지 배합돌을? 해봐. 뭐 깔때기 대고 넣든지 마음대로 해봐.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걱정되네. 이거 넣다가 빼고 막 중간에 한번 바꿔야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 지금. 하나님 그거는 어떤 건지 빨리 얘기해 줘요. 이거요? 네. 팅커벨 그인데 팅커벨 그 환장하게 예뻐요? 네. 쌩얼이 섞였어요. 이번에. 쌩얼이. 아우 너무 예쁘지? 근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약간 걔도 애기라서 젖살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사장님께서 한번 중간에 바꿔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화분을. 네. 목대가 나오니까. 네. 팅커벨은 네. 100% 목대 이쁘게 나와요. 그쵸. 우리 팅커벨. 무거워지면 참 이쁜 아이죠. 그 팅커벨도 예쁜데 팅커벨 금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다부님 네? 더 이쁜 거는 앞에 오신 고객님들 다 가져갔지. 진짜? 아니 이거 많았었어. 진짜? 응, 오늘 뒷북이야. 그러게 오늘 내가 왔을 때도 나는 이제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르니까. 근데 뭐 고객님들이 이쁜 거 골라가면 좋지. 하나 떨어뜨렸어. 근데 이건 떨어진 게 아니고. 어머, 이 꽂이가 벌써 됐는데요? 뿌리가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아유, 사장님은 괜히 그런 거 갖고 자꾸 마음 쓰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세요. 아니, 자꾸 그 뿌리통은 떨어뜨렸던 악몽이. 뭐래. 그 얘기는 이제 단단해졌다면서요. 엄청. 완전 예뻐지고 있어, 지금. 예쁘다. 사장님 나 이거 뿌리 가위로 잘라도 되죠? 잘라요. 짠. 나 여기다가 그냥 엎어놓고 해도 되죠? 흙이 되게 바슬바슬하니 좋아. 해요. 괜찮아요. 벌레 있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해요. 큰일 났네. 나 오늘 밤새는 거 아니요?
오빠. 응. 나한테 하고 그래. 응. 큰일 났어. 내가, 아싸. 다 있어, 벌써? 아싸. 아, 얘 진짜 예쁘다. 근데. 잘 어울려? 어, 근데 이렇게 없잖아, 지금. 세 개 남았나? 없어. 이게 좀 그때 저번 주 영상 찍고 간 다음 날 그 다음 날 일찍 들어왔구나. 어, 그 다음 날 가져가 온 거라서 없어. 나같이 이미 시집 갈 만큼 가버렸지. 요새는 하긴 뭐 연체수가 이렇게 늘어감에 따라서 그 눈에 들어오는 다육이가 조금 달라져요. 응, 틀려져요. 그리고 좀 그 눈높이가 높아지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이렇게 우리 높아진다 그러잖아. 네. 그 눈이 이제 시작하신 분도 저희 집에 오면 조금 더 저렴한 애보다 오히려 저런 종자포트 애들 눈이 좋아하시죠. 어, 그걸 가져. 그게 다부 영향도 많아. 네,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큰다는 거 자꾸 맞아, 아시니까 강조를 하잖아. 근데 그게 맞는 말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고 아이들 보시지. 바깥에 오히려 저도 오늘 농장에서 만났는데 나는 초보라서 안 죽는 다육이 키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묵은 둥이 묵은 애들 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나는 처음에 막 싼 거 살라고 엄청 애썼는데 그 역시 다르다 이렇게. 그때는 다부가 이렇게 분갈이 하고 막 이거를 유튜브로 바로 여기서 찍고 그러질 않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만 했잖아요. 맞아요. 어, 그런 그리고 또 혼자서 이제 터득한... 혼자서 했던 거. 다른 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근데 농장 다니고 눈높이가 높아진 거지. 그리고 또 이제 키핑장 같은 데서 이제 매니아님들하고 소통하고 그치. 하면서 약간 좀 달라져요. 그렇지. 그것도 크다. 맞아요. 그리고 보면 혼자서 진짜 10년씩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성장하지 못하는 게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맞아. 삼박사일 걸릴 것 같아요. 어, 대박. 어, 나 진짜 삼박사일 걸릴 것 같아요. 나도 저번에 그랬거든. 나 하여 많은 거 지어주고. 그러니까 아니. 아이 좋아. 어, 좋아할 거 없어요. 더 있어요. 완전 예쁘다. 어머. 어떻게 나 이거 하니라고 사장님 저거 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 아 편집하면서 볼게요. 요거 애기 넣어줄게요. 네. 이미 뿌리가 내렸으니까. 네.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려. 이쪽에 물 줄 때 얘도 물로 같이 먹어도 돼요. 뿌리가 있으니까. 사장님 나 이 화분 가격 좀 알려주세요. 이거요? 네. 12,000원. 12,000원. 제가 이거 판매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저 분갈이 안 한 거 사장님 저 분홍색으로도 좀 왜냐면 사이즈랑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얘도 웬만한 게 다 심었을 때 어울려요. 창도 어울리고 약간 느낌이 여러분 쭈구리화분 제가 오늘 자꾸 그러고 보니까 자꾸 쭈구리화분 고르는데 오늘은 약간 좀 그 주저앉힌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얘는 가성비가 정말 좋아. 12,000원인데 용량이 이렇게 좋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높이가 11cm 정도고 11cm? 아, 그 다음에 한 10cm 되잖아요. 10cm에서 9.5에서 한 10cm 정도. 맞아요. 용량이 참 좋아요 저게. 괜찮네. 이것도 원래는요 애원에서 지금 요 아이도 조금 힘들어요 구하기가. 아. 근데 이번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줍줍했지 한마디로. 사장님이 가만히 앉아서 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멀리까지 가셔갖고 나 집안 갔다 왔어. 멀리 가서 그 진짜로 그 안 팔리고 재고로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수돗물로 얼마나 깨끗이 씻어놨는 먼지가 있으니까 한쪽에 그래갖고 재고니까. 어 왜냐면 꼭 그걸 구해주세요 하니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못 하는데 뭐 눈에 띄는 애는 일단 같이 데리고 와야죠. 사장님. 아 예쁘다.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나 이거 이건 뭔 소리?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장님에게 했어. 자, 이봐. 근데 무서워서 못하겠어. 자.
연습을 좀 해봐. 아, 나 진짜. 내가 다른 것도 내가 하엽 끼고 있을게. 이럴 거면 내가 처음부터 했지. 어, 아유, 그래도 내가 그만큼 했잖아. 뭘 했어? 뭘 하길래 뒤집어가지고 지금, 아유. 아우, 아우, 힘들어. 나 별거 한,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쌓였어요. 그거 하는데. 이상하게 베리 종류는 꼭 다 내 손으로 오는 것 같다. 어? 여지껏. 저는 이 앨리스를 사장님. 아, 나도 앨리스. 그거 하고 싶은데. 이 앨리스 진짜 사장님, 사장님 진짜 칭찬해, 칭찬해. 이거, 어디서 이런 걸 구해왔어요? 어, 사장님이 이제, 네. 이제, 이번 게 마지막이라 하면서 진짜? 주신 거예요. 요거, 우리 군생 가격은? 가격도 착해. 착해. 24,000원. 원래 3만원짜리였어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 그, 앨리스를, 바짝 무궁화가를 제가 사봐서 가격이 어떤지 알거든요. 근데, 이 정도 목대에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군생 이 정도인데, 24,000원이면 이 앨리스 진짜 착한 거예요. 예뻐요, 그리고. 그리고 이 앨리스가, 까맣까맣하게 물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애기가 다 있어. 응! 중요한 거. 제가 이따가 해갖고 밑에 애기 보여드릴게요. 우리 매니아들 너무 좋아해. 애기 다 있다. 목대에, 나 요즘 계절이 너무 신나는 게, 그 목대에 자구가 애기들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너무. 성장하는 철이라. 맞아요. 그래서 잘 먹이면 잘 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번에 알았잖아요. 얼굴 큰 넓대기들이 자구를 많이 내준다는 걸 나 요번에 알았어. 왜냐면 청춘적이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댁 같은 그런 느낌? 그런가? 난 그래서 왜 넓대기들 매력 없잖아. 얼굴 큰 거 하나 딱 있는 거. 근데 난 걔네들이 군생을 만들어준다는 걸 나 요번에 알았어. 그러니까는 그거는 진짜 군생 될 걸 기대하고 사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넓대기들은. 직경이 뭐 거의 12cm 정도 되는 애기들. 얼굴 딱 하나 있는 거. 온슬로우가 요즘. 온슬로우. 요즘 그런 게 큰 거. 나오더라고. 그거는 가져가면 진짜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 시즌에 군생. 맞아. 자연군생이 되는 거. 자연군생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뻐. 와, 진짜. 대단하다, 얘. 어떡하면 좀. 나는 이런 거만 지워주냐고. 아, 난 요즘에 우리 윤주 사장님 만나가지고 내가 그 돛 닦으면서 그거 하잖아. 괜찮아. 이쯤 여기 돌 들어가도 돼. 이러면서. 딴 소리야. 그리고 야 저기 뭐야 화분에 이거 이파리 좀 묻혀도 돼. 아, 괜찮아. 돛 닦으면 별거 같던데.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작은 거에 연연하면 안 되잖아. 우리 큰 거. 저 진짜 사장님 말씀대로 활착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순간 정말 미워드. 잘 심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밑에 깨끗이 보고 얼마나 좋아. 속이 다 시원해. 그리고 이것도 진짜 신박해. 누가 이렇게 해. 나는 진짜 애기를 저렇게 엎어놓고 하는 거 처음 봤어. 아니 무거워서 그랬지. 이 머리 들고 있으면 머리가 또 한쪽으로 처지고. 어머 세상에 여기 애기를 보글보글 다 나와. 자 이렇게 보글보글 나오는 애기들을 어떻게 해야 돼? 묻어야 되지 사장님. 묻어야지. 맞아. 그리고 사장님, 요즘 나 샴페인 내놨다가 홀딱서 화상 입었잖아 바람에. 바람에? 어. 나 바람에 화상 입는 거 사장님한테 또 처음 배웠잖아요. 홀딱 화상 새까만 죽죽해져 버렸어. 입장했고. 안 예뻐 지금. 그래서 걔 이제 또 한 6개월 걸릴 거야 그거 치유되려면. 지금 계절에 조심할 거는 봄바람. 사람도 봄바람 조심하고 애들도 봄바람 조심하고 가육이도. 야, 얘 좀 봐라. 떼도 나오네.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 키우고 싶으신 분들 진짜 이번 기회에 품으세요. 진짜 가격이 너무 좋아요. 저 이거 방송 찍으면서 사장님이 20,000원이라 근데 가격 잘못 알고 계신 줄 알고 제가 되게 무서웠는데 훌쩍 찍었어요 그냥.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가격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저 요거 그 전에 분갈이 했는데 그때는 가격대가 이 가격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좋아서 요거는 베리가 여러분께... 묵으면 이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베리 종류들이 다 이렇게 그렇지. 너무 예쁘지. 얘는 가격은 36,000원 아니에요? 38,000원 그러니까. 요 베리가 묵으면 네. 요런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 맞아. 나는 네. 그래서 코토시 나는 보라색이고요. 네. 이런 라즈베리나 뭐 아프리카 라즈베리는 여기서 살짝 더 살구색으로 가고요. 아주 예뻐요. 베리 종류들은 거의 다 이렇게 묵어요. 맞아. 베리 사랑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동안 베리가 진짜 열풍같이 베리만 모으시는 분들 많았어요. 베리는 한 번쯤 키워볼만 해. 그럼 베리는 진짜 매력있어요. 너무 좋아. 단단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짱짱하게 묵힐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르겠어. 물 좀 잘 챙겨주고 애 관찰 잘하면 크게 속 썩는 것도 없고 괜찮더라고. 엄마야 어쩌면 좋니 너는. 어머, 목대에서 애기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 뭐 자연분생이야. 어머 진짜? 봐봐. 허, 세상에. 적심자국 없고 여기서 찢어서 이렇게 갈라서 짜. 가지했어. 예쁘겠다. 굳혀져. 괜찮네. 세상에 진짜 자연이야. 여봐. 여 같이 봐. 여러분 자연군생이래요. 저희가 자연군생, 적신군생 사실은 하도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요즘에 역효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적신군생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도 적심해서 군생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쉬운가?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군생에 대한 가치를 조금 이렇게 거기에 가치를 둬야지. 우리가 자연군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자연군생은 그 만나기가 좀 어렵고 정말 그 키워내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그 놀라워갖고 그러니까 기특해서 기특해서 우리가 막 그러는데 뭐 적신군생은 뭐 값어치가 덜해서 그러냐. 아니, 절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요. 그렇죠. 그냥 기특하고 얘가 얼굴 하나에서 이렇게 됐구나 그걸 기특하게 사는 맞아, 거지. 맞아. 무슨 얘가 뭐 이렇게 적심이 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적심도 이쁜 애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적심해야만 이렇게 수영이 예쁘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제가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 다육이 수영에 손을 대는 거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값어치를 없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다육이도 잘라낼 거는 잘라내고 그렇죠. 이렇게 조금 솎아주면서 그렇게 손을 대가면서 키워야 더 예쁘다는 거를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짜증날라 그래. 왜? 하엽대도가 진짜 아니 흥신이 이렇게 별로야. 아니 돌을 닦으면서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 갑자기 승진이 날라고 하면 쓰겠냐고요. 아, 나 요즘 갱년기인데 막 확 올라오네. 어 진짜 언니? 아유 언니 이게 좀 열 좀 식혀봐. 자 저는 요거 아까 사장님께서 사장님이랑 같이 분갈이를 했던 뭐 분갈이 했던 여기다가 사장님 팅커벨 분갈이한 화분에다가 짝꿍으로 제가 요 엘리스 너무 예쁘다. 얘는 사장님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괜찮아? 괜찮아. 얘는 괜찮고 얘는 왜 안 돼? 얘는 안 돼. 얘는 목대가 있어서 되나? 그리고 얘는 여기 쏙 들어갔잖아. 아, 얘 엉덩. 그거 어떻게 채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해. 아니야 언니, 얼른 해봐. 나는 못해 이거. 아유, 얼른 해봐. 아니, 집이 너무 작아. 집이 작아? 아이고 어떻게 해. 집을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세상에, 아까 정현 언니가 엄청 큰 거를 갖다 준 거예요. 갖고 내가 언니 이거 너무 큰데 그랬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올려만 놔. 흙 고봉밥 만들어서. 응? 그래갖고 살 좀 빠지면 옆에 정리 정도 하면 되지. 그럴까? 그렇지. 자, 알았어. 자 해봐 그럼. 자, 세팅 다 해놨으니까. 아 진짜. 한번 해봐. 언니 근데 이거는 봐봐. 수영이 언니 이렇게 잡아도 돼? 그렇게 잡아도 돼. 이렇게 잡아야 돼? 여기 애기 있잖아. 애기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어도 되고. 그래. 자 이렇게 틀어도 되고. 근데 이 애기가 나올 거 생각하면 약간 살짝 뒤로. 자 이렇게 예, 나올 사장님이 왜 이렇게 잡았냐면 요 뒤에 지금 애기들이 지금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기들 숨통피라고. 진짜 일거리다 이거 일거리. 아이고 그 뭐야 일이다 생각하고 하셔야지. 자기가 안 한다. 아니 내가 사장님보다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못 한다고 사장님한테 와갖고 맨날 이렇게 꾸사리 먹으면서 배우겠어요. 우와, 아유 진짜로 진짜 좋아 이거. 나 근데 진짜 사장님 나 농장에서 사장님들하고 분갈이 하면서 나 진짜 내가 생각해도 좀 많이 늘은 것 같아. 많이 늘었던데. 진짜 많이 늘었다니까. 내가 매번 얘기해 주잖아. 그리고 제가 그동안은 베란다에서 쪼불딱거리면서 하느라고 작은 거밖에 분갈이 안 했죠. 왜 사장님이 저랑 사장님하고 같이 분갈이를 하게 됐냐면 저한테
큰 걸 해. 큰 걸 분갈이를 좀 해봐. 왜냐면 제가 큰 분갈이를 집에서도 안 하고 캠핑장에서도 안 하거든요. 항상 이게 작은 것만 하니까. 갖고 사장님이 큰 다이어리 분갈이 해보라고 그렇게 해갖고 제가 사장님하고 분갈이를 하게 된 게 지금 이렇게 이런 컨텐츠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맞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보라고. 맞아. 맞아. 사장님이 도와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해보라고 그래갖고. 근데 어쩌다 내가 일을 맡아갖고. 난 진짜 그래서 사장님하고 큰 다육이 분갈이 많이 하는 편이라니까. 아, 이 정도가? 응. 나 왜냐면 더 큰 건 안 해보고? 더 큰 거는 다 엄마가 해요. 엄마가. 엄마 분갈이 잘하셔. 응. 우리 엄마는 두려움이 없어. 엄마 분갈이 잘하셔. 두려움이 없어갖고 그냥 막 하셔. 편안하게. 다 뜯었어. 아, 네. 오, 깨끗하다. 자, 지금 여러분, 요게, 저는 수영이 있는데 화분을 넘쳐나는 지금 분갈이를 하는 거고, 사장님은 얘는 목대가 살짝 비튼 애인데, 지금 화분을 넘쳐나는 지금 분갈이를 둘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의 컨셉이야. 넘쳐나는 화분의 분갈이 하기. 가분수 분갈이 하기. 근데 얘네들이 이제 살빠 빠지고 살이 빠져야 되거든. 지금 애기들이 젖살이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다리 잡으면 진짜 예쁘지. 안 되겠다. 놓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야? 젖살 오른 건 뭐고 살 빠져야 되는 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얘네들은요 지금 상태로 너무 예쁘지만 사실은 더 묵히면서 살이 좀 빠져야 되는 애기들이거든요. 언니 내가 고백할 게 있어. 뭐? 얘가 자꾸 흔들려. 내가 진짜 아무리 안 흔들리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 그건 안 해. 자꾸 흔들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아치형이어갖고 소개가 언니 딱 맞아. 안 넘치네. 씹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금 아치형. 미안해 언니, 내가 못 봤어. 내 거 아니라고. 내 편집하면서 볼게. 아, 여기 지금 여기 채웠잖아. 이거 채우느라 얼마나 이거 마사 못 올려. 아 괜찮아. 살 빠진 마사 올려. 이봐 완전 딱이네. 와 진짜 여기 지금 안에 채워주느라고 능력자네. 속 채워놨어. 속 채워놨으니까 뿌리 잘 내릴 거니까. 와 대박. 어, 봐. 다 여기, 여기까지 올라왔어? 자 여기 속 찬 거 봐봐. 여기. 그렇네. 여기 여기 그렇네, 뿌리 그렇네. 밑에 다 찼잖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물개 박수 쳐주고 자 내 것 좀 봐줘. 자 이것 좀 봐. 이거 사장님 봐.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 어떻게 뭐가 문제야? 얘 뿌리 잘랐어? 뿌리 잘랐지. 훌떡 뽑았네 또. 세상에. 그 우쭈게 해야 돼? 우쭈게 진짜. 탕 더 묻어야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화분이 사이즈가 있는데 뭘 탕 묻어. 탕 묻는다고 들어가나? 아, 나 이번에 뽑히면 지금 세 번째 뽑히는 거야. 그래도 이질을 짓고 해야지. 다육이를 위해서. 그래. 이거는 깨졌다. 깨진 거 포기. 이거는 좀 쓸데없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진짜 마음 아팠거든요. 아니 왜 저러는 거지? 남의 거라고 막 이렇게 띄우면 되는 거야? 막 이랬는데 언니 어디다 넣어. 근데 나중에는 이거를 내가 왜 그런지 알게 돼서 이게 있으면 힘들 때 방해가 되고 쓸데없는 공간을 차지해. 애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런 잎들을 띄어내는 걸 나도 이제 하더라고요. 여기 잘라졌어. 여기까지 뺐으면 좋겠어. 얘 때문에 숨통 좀 트이게. 괜히 이게 있으면 깍지 생기고. 이제 요 사이가 숨통이 트이잖아. 오.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다. 이제 이렇게. 아휴, 자, 그냥, 자, 이렇게. 언니, 왜 자꾸 여기다 놓고 그래? 아, 우리, 여기. 그거라도 해. 알았어. 우리, 이렇게 바깥 사장님이, 우리 사장이, 윤주 사장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할 만이요. 아니, 이왕 던지면, 딴 데서 던지면 얼마나 좋아? 알았어.
자, 어. 이제 여기가 느슨해지면서 오. 속이 보이지? 아기도 보이고, 아까보다. 뭔가 더 이뻐지었는데? 아까하고 좀 틀리잖아. 어. 그치?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이게 네. 수영이 조금 이렇게 밥이, 머리치지 말아야 돼. 갑은수로 심을 때. 뒤부터. 뒤부터? 그러면 앞이 짱짱해져. 뒤부터 이 마사지 이거 보약도 넣으면 그러면 화장님 항상 뒤부터 넣어. 이렇게 수영 있는 건 그렇게.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작은 거 큰 거 심을 때는 상관없지 않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방해되는 잎을 띄어내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근데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 못해. 그리고 이거 띄어내면은 막 속에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저거를 왜 띄지 막 이런데. 근데 이 다육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잎들, 방해가 되는 잎들을 띄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햇빛 보는 거 통풍 되는데도 도움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잎 때문에 이 더큰 화분을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떼어내는 거. 너무 마음 아파 안 하고.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렇게 좀 넣고, 좀 이렇게 눌러줄 때는 눌러주고. 네. 또 손으로 누르는 거를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왜냐면 워낙에 이 흙이 배수가 좋고 공극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꼭 누른다고 해서 뭐 이렇게 괜찮아요. 계속 나오죠? 여기를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걔가 방해가. 그리고 아까보다 훨씬 더 올라왔어. 아까는 애기들이 그 화분 위에 다 걸쳐져 있었는데 약간 좀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면서 예쁘잖아. 그러니까 아까 바보가 잘못한 거는 안 떼어냈다는 거. 요거를 이제 너블너블한 애들은. 그러면서 이 아이도 햇빛을 보면서 더 잘 자라겠지. 이게 지금 여기 밑에 애기들이 햇빛을 보면서. 그리고 자, 이제 움직이면 굵은 걸로 뒤에다 고정을 시켜줘. 그리고 나중에는 어차피 잡마사를 또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큰 걸로 고정을 시켜주란 말이지. 움직이지 않게. 아까 움직인다 그랬잖아.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어차피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제 심은 아이라. 그래도 조금 덜 움직이게 하려면 이렇게 수영 있는 애들은 심어서 화분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굵은 마사를 넣어주세요. 굵은 마사. 네. 베기 싫지 않으면. 얘 지금 안 베기 싫잖아. 나 굵은 마사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기대어주는 거지, 이렇게. 굵은 마사를 껴서. 그리고 아까보다 훨씬 우아래가 떴잖아, 지금. 맞아요. 여기 화분하고 다육이 사이에 공간이 아까 있어요. 아까 바보가 심어놨을 때하고. 그 애기들도 나왔네. 애기 얼굴. 아까 애기가 저기 안에 심어서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 애기 얼굴이 햇빛을 보고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좋아. 아까는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했는데. 자, 이렇게. 분갈이를 이번에 우리 두 개 촬영할 분갈이를 한꺼번에 다 했어. 자, 이렇게. 예쁘다. 이거 했어. 사장님이 해냈어. 못한다고 막 뒤로 막 발랑 자빠져갖고 제가 이거 한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거 하셨어. 여기 마감도 안 했고. 그리고 네. 짱짱하게. 그러니까 뿌리를 확 집어넣어주고 네. 이제 얘가 이제 살밥이 빠지면 그때 이제 마사토를 해서 조금 더 한 번씩 더 눌러줘야지.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딴 거 하느라고 이거 하느라고 못 봤는데 이거 분갈이 하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요 애기가 물을 많이 먹고 있는 애기여서 입장을 만질 때마다 얘가 부담되게 부러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분수 화분에다가 이 분갈이 하는 걸 여러분 요거 보시고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부 다 가분수 화분에다가 저희가 분갈이를 했거든요. 다육보다 화분이 잎부가 더 작은 요 화분들 선택해서 분갈이했는데 그 이유는 애기들이어서 얘네들이 젖살이 빠질 거예요. 지금 네. 물기가 좀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더 큰 화분을 골라서 분갈이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 보이니까 너무 시원하다. 진짜. 지금 이 그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잎이 커가지고 밑에서 나오는 애기들한테 햇볕이 안 가고 통풍이 조금 장애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분갈이 하시면서 밑에 잎들을 다 떼냈거든요. 그래서 요런 잎들 떼내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나 잘해라. 이랬어.
나 못해. 나는 못해. 나 못 띄워내거든.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요 있는 애기들 잘 키우기 위해서 떼어낸 거니까 여러분도 참고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 고생했어요. 아이고 참말로. 진짜로. 자,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